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독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두가요. 나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골이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하빈과 납두인과 바드루신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난이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여,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여, 욕산의 자손은 스마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마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김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여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방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원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골의 아들 바알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이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뎃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여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으니 나선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선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에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센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코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구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루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이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랴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랴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헛 사람의 절반이니 기랴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더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롭의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지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냐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냐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냐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냐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뚜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누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누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식과 플라야와 아국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루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무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그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아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일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내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로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식과 시마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후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넌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 곧 아스페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락과 야수 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릭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센과 돌락과 푸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빈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여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요시미엘과 분하여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요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목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누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루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후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여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모와 바알 모음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무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여 야로아의 손자여 길르앗의 증손이여 미가엘의 현손이여 여시세의 5대 손이여 야도의 6대 손이여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